답답할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본 백성들은 떨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죄에 가득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기는커녕 말씀 듣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을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네 것이 되리라. 옛날 하와를 미혹한 옛뱀 사탄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배고플 때에 예수님께 나타나 예수님을 미혹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내게 넘겨준 것은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아끼고 그들과 같이 살라고 했지만 아담은 사탄의 말을 듣고 모든 만물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6천년 동안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미혹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신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이 발 아래 두시니가 그 만물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즉 그 만물 안에 계시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떠나가신 그 만유 안에 이 지구촌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그 아들에게 잘 살기를 원하며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욕심을 부리면서 사기를 당해서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야 할 지 지구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그 모든 것을 이 사탄 마귀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구촌과 모든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넘어갔으므로 사망과 고통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에는 종류가 있는데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있죠. 원죄와 유전죄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귀한 피의 그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장막을 지었지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니게 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이후 이 휘장이 둘러 갈아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 마음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마음과 행실을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지어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넘어간 그 집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넘어간 이 지구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서 사탄마귀가 왕노릇함으로 그 원치 않은 그 일을 되찾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감화로 깨끗하게 거듭나는 일을 오늘날까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모세에게 장막을 짓기를 허락하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소에 내려와 백성들과 같이 살았던 것이죠. 또 신약시대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지요. 이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 거룩하신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와 함께 이 땅에 오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죠. 이 순교자들은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만의 천사들과 그 순교한 영들과 함께 새 하늘과 이 새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는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터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거룩한 성 영계 천국과 하나님이 임해 오사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일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거룩한 성 영계 천군과 하나님의 임여사 함께 하심은 새 것이 있게 된 그 이유는요, 첫 것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취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이 지구촌에 우리 사람과 만물과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송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